오늘은 독산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독산동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평일에는 1시간, 주말에는 2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는 바로 순댕이네 얼큰 수제비입니다. 그러면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영업시간이 5시까지인 것을 확인하고 제가 3시에 방문했습니다. 이미 재료 소진으로 영업을 마감한 상태였습니다. 대박. 서울에도 이런 집이 있을 줄이야. 3시 이후에 오면 못 먹는 칼국수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문 열자마자 바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왔는데도 새 테이블에 손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10분 안에 자리가 만석되었습니다. 일단 순댕이네 메뉴판이고요. 메뉴는 전부 7,000원입니다. 가격은 상당히 저렴했어요. 내부이고요. 김치는 셀프입니다. 3대 천왕 표지판이 보이죠? 칼국수를 맛보기 전에 김치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김치는 제 생각에는 오늘 무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삭한 배추의 맛이었고 액젓 향이 살살 나면서 고춧가루를 많이 넣은 아삭한 겉절이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두 번째 방문 만에 성공한 매운 칼제비가 나왔습니다. 비주얼은 바지락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면이 굉장히 도톰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국물을 먼저 먹어보면요. 칼칼한 매운맛이 올라옵니다. 엽떡 정도는 아니고요. 청양고추를 넣은 고추짬뽕 정도의 매운맛이었습니다. 맵찔이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맵찔이라 국물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해장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칼국수를 보자마자 라면 국물의 맛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빗나갔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맛있다는 집을 가면 미원이나 소고기 다시마를 넣어서 감칠맛이 확 올라오면서 맛있다고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이곳 순댕이네 칼국수는 미원이나 다시마가 전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미료 특유의 텁텁함도 없었고 깔끔하고 매콤하고 칼칼한 맛의 칼국수 국물이었어요. 아, 참고로 저는 미원 다시다 좋아합니다. 저도 조미료 매니아입니다. 방송으로 볼 때는 미역과 버섯으로 육수를 내셨다고 했는데 오늘 먹을 때는 미역은 보이지 않았고요. 버섯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표고버섯의 향이 느껴져서 맛있었어요. 이 집의 특징은 면이랑 수제비가 진짜 맛있습니다. 계산할 때 봤는데 수제비나 면을 직접 숙성한 반죽으로 뽑아내시더라고요. 확실히 면이 정말 정말로 맛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수제비도 엄청 두꺼운데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쫄깃해요. 그리고 칼국수 면은 이 수제비를 그냥 면으로 썰어 놓은 것 같습니다. 면 자체만으로 완전히 제 스타일이었어요. 다만 순댕이네가 항상 웨이팅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지락이 진짜 먹어도 먹어도 까독까독 계속 나와서 바지락을 분리하는 데만 거의 10분이 걸렸습니다. 식사까지는 30분이 걸렸고요. 순댕이네 칼국수는 면이랑 수제비가 너무 맛있어서 다시 가보고 싶은 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락 면도 한 바구니를 주셔서 가성비는 최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 다음에 방문할 때는 맵지 않은 일반 바지락 칼국수를 먹을 것 같습니다. 김치도 좋고 육수나 면, 양 모두 기본 이상이었던 독산동의 유명한 맛집 순댕이네 칼국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